코로나에 대한 규제 조치가 풀리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온 가족이 휴가를 즐기는 사이 텅 비게 된 집. 보안을 위해 무엇을 하고 오셨나요? 오래간만에 나온 휴가라 문단속한 거 뭐 그 정도요? 했느라고 했는데 안 잠그기서 약간 불안하긴 하네요. 가스밸브 잠그기, 음식물 쓰레기 버렸고요. 문단속 정도만 한 것 같아요. 또 뭐 해야 되지? 네, 빈집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현관 앞에 신문이나 우유 등이 쌓이지 않도록 경비원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부탁을 해놓으시고 SNS에 자세한 휴가 일정을 올리는 것은 누군가에게 빈집임을 알리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어락과 베란다의 식원 장치를 철저히 하시고 비밀번호 도어락의 경우 지문이나 사용 흔적이 남을 수 있으니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지문 방지 필름을 구매하셔서 부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빈집 사전 신고제를 신청하시면 해당 경찰관서에서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여 잠금 장치나 외부 침입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는 마음만큼 다시 돌아올 공간에 대한 준비를 한다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충북 시민안전기자 조옥주였습니다. 이곳은 제천 시내의 중심을 관통하여 통행하는 차량들이 가장 많은 의림대로의 한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주변에는 제천여성도서관, 시민회관, 그리고 문화원이 자리하고 있으며 50m 이내에는 제천 시민들이 자주 찾는 차 없는 문화의 거리도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곳 횡단보도에서는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 주어진 시간이 19초로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노약자, 어린이, 그리고 신체적 약자분들이 제시간에 건너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또 다른 의림대로의 한 곳입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통행하는 시민들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 주어진 시간이 30초입니다. 그러다 보니 빨간불의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을 보기 힘듭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신체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시내에 있는 횡단보도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천에서 시민기자 석의환이었습니다. 충북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충북지역 교사 및 미디어 강사들을 대상으로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설계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7월 25일에서 29일, 5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연수는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역량 강화, 효과적인 학교 미디어 교육을 위한 교사 및 강사 협업 모델을 도출하였습니다. 초, 중등을 구분하며 수업 설계 과정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얻으며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기반한 미디어 수업 설계 및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교육 내용은 학교 미디어 교육 수업 설계의 과정과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날에는 미디어 프로젝트 수업 설계 실습 및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두루뭉술하고 안개가 낀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이 연수 듣고 나니까 조금 안개가 걷히고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설계 연수를 통해 학생들이 더 미디어에 관심을 가지고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교사, 강사분들의 열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시민기자 장재현입니다.